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3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금요일 29일 오후 4시 의장 집무실에서 글래디스 보스 숄레이 케냐 하원 부의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금요일 29일 오전 11시 고성연수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4건입니다. 수요일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강민정, 윤미향, 조승래 의원실 주최로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2024년 국회 개방 행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국회 잔디 광장 등 경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 저출생, 쉼, 놀이를 주제로 예술 공연과 빈백, 텐트 설치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 정책처는 내일 오후 2시 의정관 417호에서 재정 준칙 관련 등의 주제로 OECD 방문단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오늘 25일 배터리 순환경제기술산업을 주제로 국가 미래전략 인사이트 제91호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금요일 성립요건을 채워서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코인 과세 유예 청원 등 총 6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